모두들 터라입니다. 가끔 보면은 웹툰이나 웹소설 쪽뿐 아니라 개인 창작 업계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직접 사인한 계약서는 자기가 책임을 줘야 된다. 그게 프로다. 커뮤니티나 SNS나 여기저기 서치를 하다 보면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를 제보를 받거나 관련된 질문이 오고 갈 때도 물론 그렇지만 심지어 이번 일처럼 큰 비극이 있을 때에도 저런 논리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어떤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과오로 돌리는 논리 쪽에 가깝죠. 주로 이제 막 데뷔를 하신 분들이나 전부 내가 잘해서 자신이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기성 작가도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본인도 그런 경험을 예전에 했었고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뭐 계약서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제는 안 당한다. 그런 맥락이 많죠. 니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직업인이라면. 뭐 그런 논리죠. 그게 프로정신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도 뭐 부분적으로 아예 공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논리와 똑같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맥락으로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모두 지불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라 사회적 비용이죠. 돈 말고도 시간과 노력과 정신력과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원래 그런 것도 다 비용이라고 치는 거예요. 마을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뭔가를 갖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직 길이 안 나 있는 거야. 그럼 뭐 늪지나 정글을 막 헤치고 가야겠죠. 그죠?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까지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을 걷든 노동을 하든 해서 만약에 길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길이 포장되면 더 줄어들고 중간에 뭐 산적이나 짐승이나 이런 게 나오지 말라고 누가 치안 유지를 해주면 사회적 비용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 그걸 우리는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하고 문명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논리는 그 논리가 갖고 있는 일말의 어떤 팩트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더라도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본인이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수준까지는 좋은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떤 말이 되고 싶냐면 내가 그 위험한 길을 헤치고 왔으니까 너네도 그래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당연히 계약이라는 거는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프로 정신도 필요하고 직업 정신도 필요하고요. 또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알아보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일단 사인했으면 그걸 레슨비 삼아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말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계약서를 볼 때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나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고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알아보고 이 모든 것들도 사회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 사회적 비용은 영원히 될 수는 없겠죠.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계약에 임하는 당사자 대부분이 그 시간과 노력을 많이 지불하고 있으면 그건 사회적 비용이 높은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애초에 계약서에 함정, 늪지, 위험구역 같은 게 상당히 많은 게 디폴트인 사회. 이거는 문명화가 덜 된 사회인 거죠. 자꾸만 많은 창작자들이 특정 조항이나 특정한 계약 문구에서 발이 걸리고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지나온 다음에 야 나도 뚫고 왔어 니네도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건 니네가 제대로 안 본 거야 스스로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문명화가 덜 된 거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로 유지되는 거고 아주 험한 길만 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직접 사인을 해서 불공정한 계약에 불공정한 조항들의 피해를 보면 그 사람 본인은 그 사람 스스로는 자기에게 계약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뭐 더 알아봐야겠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업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적어도 뭔가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관계였던 뭐 멘토, 교수, 선배, 뭐 스승, 화실 뭐 선배 이런 정도가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반대로 가야 돼요. 사실은 애초에 계약이라는 것의 디폴트 값이 독소조항이 아주 적은 상태로 되어 있어야 사회적 비용이 덜 들고 피해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 업계가 없는 업계보다 좀 더 발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게 그냥 동종 업계인으로 굉장한 비극이 있었으니까 감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리적으로도 제가 얘기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미 계약된 내용이고 당사자가 직접 사인을 했었다고 해도 그 계약 내용이 심각하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나라에서도 법으로도 그 계약의 그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증거입니다. 스스로 알아봐야지. 그리고 본인이 사인했으면 그거 책임져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종류의 차가운 사실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십사.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얘기는 부부상님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나이브하게 위로하고 힐링해주는 종류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판하신 거예요. 아주 차가운 논리로만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본인이 계약했고 본인이 사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좀 더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맞건 그르건 그 말 자체가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